계유생이야. 31살 됐어. 이제 해 바뀌어서. 31살 됐고, 9월에 29일에 사주를 가지고 있네. 참. 우리 친구가, 지금 현재는 내가 직장 생활보다는, 내 제주껏, 제주를 피는 게더 많아. 원래 이 사주가 기능으로 먹고 살라는 사주야. 그래서 공부로 가기에는 매우 힘들었고, 공부머리도 없어. 양부모님의 부모공을 볼것 같으면 부모덕이 없다? 그건 아니야. 아직까지도 나는 부모의 덕을 한편으로는 받고 있어요. 양부모님 탄탄하시고, 집에 그렇게 가장 한란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해요. 그리고 나한테는 형제자도 있으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남동생이 됐어? 오빠가 됐어? 남자 형제 없어? 없어. 없어? 괜찮아. 나 틀려도 돼. 크게 말해도 돼.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이 형제자, 남자 형제도 있으라 그랬거든. 분명히 너희 어머님이 꺾은 게 있을 거야. 맞아요. 그런데, 있지. 근데, 앞에 있는 우리 친구가 기능으로 먹고 사는데 내가 보기에 장사하지. 네, 그래. 장사를 하는데, 이 친구가 그래도, 작년에는, 작년에는 그나마도 조금, 작년 오히려 3월 달 지나면서, 4월 달 지나면서는 내가 좀 바빠지는 격이고, 좀 네. 나아져. 네. 그리고 얘가 원래, 자네가 뭐한가 지금 지난 삼재 기간에 변화를 주라 그랬거든. 그러니 지금 하는 장사도 삼재 기간 안에 들어갔든지 들삼재에 들어갔든지 눌삼재에 들어갔든지 지금 횟수로 보면은 3년이 될똥 말똥 한 2년 정도 네. 그렇게 변화를 가졌던 그 직업인데 또한번 이제 삼재가 나가면서 이 답디가 올해 개묘년을 만나면서 이 친구들이 31살에 소원이 들어오면서 나한테 무언가 이동 변화를 자꾸 꾀하는 시기가 왔거든. 그러니 앞에 있는 너는 내가 지금 현재 삼재 기간에 현재 있는 터에 들어가서 무언가 새로이 시작을 했겠지만 다시 한번 31살을 기점으로 뭔가 변화를 줘야 되나?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마음의 변심이 오고 가는 시기가 됐다라는 네. 거야.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직 22년 이제 1월 달 접어드는 거고 내가 무언가 변화를 주고 변동을 줄것 같으면 내 생일이 9월 달이기 때문에 이게 올 연말이 돼야 돼. 아. 무언가 움직이려면 네. 올 연말이 돼야지 내가 지금 마음에 운기적으로 운만 들어와서 아, 좀 마음이 있는 자리가 산란하고 무언가 하는 일에 집중을 못하고 매진하기가 어렵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마음은 들썩들썩할지언정 내 지금 현상적으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될 뿐더러 기회도 안올 뿐더러 시기적으로도 안 맞아. 네. 그러니 지금 현재 오늘 이 점사를 보고 돌아가면 우선 접어. 마음을 접고 네가 아무리 궁리를 돌려봐야 올 상반기 전으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냥 그 자리에 내가 충실하게 있어야 돼. 그런데 내 생일달이 9월이기 때문에 양력으로 10월, 11월 달 11월 달이 되면 무언가 이동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뭐가가 이렇게 들어오거든? 네. 근데 우리 애기는 지금 계유야. 계유가 계묘년을 만났기 때문에 계수와 계수가 합치니까 다시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무언가 학운이 들어와 버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몰랐던 것을 배우려고 하는 꿈쩍꿈쩍하는 운기가 들어온다는 얘기야. 네. 근데 그건 역시도 7월이 지나서 움직여야 돼. 아, 네. 7월이 지나서. 그래서 너 지금 장사하지? 네. 그 장사야를 하는 그 이동수, 이것도 내가 올겨울 이후에 내놓든지, 네. 아니면 무언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순으로 밀어라. 그리고 올해는 나한테 뭘 배우라고 자꾸 강요를 해. 뭘 배우라고 강요를 하는데 이 계수라는 게 나한테는 학운으로 왔단 말이야. 그런데 공부머리는 아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무언가 배워갈 것 같으면 적어도 음력 7월이 지나고 8월이 지나서 내가 학원을 끊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여간에 그때
그때 첫 발을 내디디는 거지 지금 현재는 마음만 산란해. 그러니 오늘 이 점사를 보고 나면은 그냥 마음 잡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나이가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데 우리 앞에 있는 친구가 남자가 있어. 남자가. 그치? 네. 만나는 네. 남자가 있지. 근데 참 궁합이 잘 맞을 거야. 그 사람 사주는 모르지만 성격도 잘 맞고 둘이 있으면 꿍땅꿍땅 웃겨 죽겠어. 막 서로 까르륵 재밌어. 네, 웃겨. 네. 응. 그리고 걔가 되게 유순해. 네. 응. 굉장히 유순한데 능력이 없지. 예. 응. 걔는 애 성격은 다 좋아. 네. 그렇다고 되게 훤칠하게 잘생기지도 못했어. 너보다 키는 크지만. 어, 네네네네. 그 뭐 객관적으로 내 기준에는 걔가 잘생긴 애로는 안 보여. 어. 너가 보기에는 걔가 잘생겼니?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어. 주변 지인들은 어. 어, 그 정도면 괜찮지 잘생겼다 하거든요. 아 그래? 근데 어. 그냥 얼핏 보면 인물이 나쁘진 않은데 생각은 어. 드는데 100m 원빈이야? 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뭐 하나 부족한 어. 느낌? 약간 그런 100m 원빈? 네 약간 그런 어. 느낌이에요. 근데 그 아이의 좋은 점은 뭐냐면 성격이 되게 좋아. 맞아요. 진짜 좋아요. 너무 착해. 성격이 너무 좋은데 참 다 가지면 좋겠는데 그 아이가 성격이 좋은 거에 비해서 걔가 학벌이었고 어디 직장 다닐 거야. 네 맞아요. 어, 직장 다니고 이제 아이나 성실해. 맞아. 성격도 좋고 대인관계도 좋고 다 좋아. 아이는 성실하고 다 좋아. 그런데 너가 결혼을 할 것 같으면 올해 안에 결혼 운이 없고 내년 하순이 돼야 돼. 그건 역시도. 그래서 33살이 나한테는 기점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야, 결혼 운이. 지금 만약에 결혼을 할 것 같으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그리고 걔 역시도 모아둔 돈이 없어. 돈이 없다 그랬잖아, 걔가. 맞아요. 응? 네. 돈이 없. 직장 생활은 꽤 몇 년 했을 건데 돈이 없어. 돈이 없고 걔가 집도 걔 너희 시댁이 될 집도 그 아이의 집도 좀 형편이 어려워. 그지? 네. 그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은 모든 상황이 결혼은 그거야. 그런데 이 인연이 내가 보기에 그 아이가 난잡한 아이도 아니고 조금 더 연애를 한다 그래갖고 무슨 뭐 제3자가 생겨서 바람을 필 것 같으면은 네가 피지 내가 보기에는 그 아이가 필 것 같진 않거든. 중간중간에 딴 눈으로 눈을 돌린 것도 너지 걔는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참 아이는 괜찮다. 네. 내가 보기에 지금 이름도 모르고 뭣도 모르는데 그냥 아이가 너무 괜찮아. 단지 네. 경제적으로 돈이 없다고 네, 하는데 네. 이 아이가 논팽이면 모를까 어디라도 가서 성실하게 월급 받아오는 아이는 되거든. 그러니까 1년 지나고 내년 2년까지 지나가야 너한테도 그 아이한테도 결혼 운이 무언가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맞아 들어간다라는 거야. 네네네. 시기적으로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게 있고 그리고 너가 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그게 뭐야? 강아지 그 간식 같은 거 만들면서 강아지 카페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사람 음료도 같이 하고 애견 카페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너 이미지랑 맞다. 너도 약간 푸들 닮았다. 아, 이제 실제로 비숑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숑 닮았다 그래. 네, 그래서 좀 키우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사실 뭘 만들고 하는 걸 워낙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그것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배워? 그 안 그래도 알아보니까 대구 수성구 쪽에 관련된 뭐 가르쳐주는 데가 있어? 뭐 자격증 그런 거를 있고. 한 7월 지나서 네. 움직이란 얘기야. 지금 빨리 움직이면 네가 그 무르익기 전에 중도 하차가 돼. 네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너무 빨리 움직이면. 그래서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업장이 있잖아. 이 업장에 이동과 변동이 들어오려면 올 연말부터 들어올 수 있거든. 아. 올 연말에서 내년 중에. 내년 초쯤에. 그러니까 24년에. 네네네. 24년 중반기쯤. 네네. 3월 달부터 5, 6월 달 요 상간에 네네. 내가 이동하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시기가 있어. 그러니 지금 당장 23년인 지금 1월 달 지금은 어떻게 해야겠어? 계속 집중해. 네. 네가 하는 일에 괜히 마음 떠봐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네네. 그리고 너는 야 남자친구는 잘 둔 것 같다. 능력 없어서 그게 문제지만 그렇다고 뭐 어디 가서 돈 못 벌어오는 새끼는 아니야. 네. 그리고 허튼 짓하고 허튼 바람 피는 놈도 아니고 너만 잘해라.
네. 너만 잘하면 될것 같고 보기보다 남자 복은 있구나. 원래 이쁜 년들이 남자 복이 없어. 그래, 괜찮아. 올해는 괜찮을 거야. 장사가 조금 뜸한 것은 경기 탓이란다. 아, 네. 응, 너희 장사가 조금 뜸할 거야. 작년 중반기, 네. 작년 중반기부터 오히려 크리스마스 전후로는 괜찮았어. 응, 그리고 네. 12월 달, 1월 달 지금이 많이 주춤하거든? 그건 너한테 문제가 아니고, 무엇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경기 탓이야. 네. 원래는 네가 지금 하는 일도 좀 이렇게 왕성해져야 되거든. 왕성해져야 되는데, 1월 달, 2월 달까지는 많이 매상이 힘들 거야. 그냥 네 인건비나 나올까? 아, 네, 맞아요. 지금. 그렇다고 그렇게 까먹는다 소리는 안 들리거든? 네가 네. 적자 보고 까먹는다 소리는 안 들려. 근데 뭐든지 장사가 주인이 마음 먹어야지 뭐가 따라와도 따라와. 네가 지금 마음이 이렇게 산란한데, 어? 마음이 산란한데 매상이 오를 일이 있나? 지금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네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하는 일에 집중해. 집중하고 7, 8월 지나서 네가 새로운 변화를 꾀하려거든. 그때 가서 뭘 배워도 배워. 지금은 배우는 시기야. 네. 그리고 문서의 이동은 내년에 있어. 그러니까 연말 장사하고 그 다음에 자리를 내놓든지 그렇게 움직여 가. 결혼은 서둘 필요 없다. 네. 그래도 그 그래. 남자랑은 한다. 한다. 이거. 전 사실 그래. 그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도 결혼은 아직 너무 이른 것 같고, 너가 문제지, 걔는 막, 문제 네. 없겠다. 그래서 그냥 내가 막 자꾸 마음이, 선생님 말씀처럼 자꾸 마음이 붕 떴다 막 이러니까 뭐라도 하나라도 안정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가 아니야 아니야 싶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 연애 10년 하고 결혼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10년 하고 헤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공상이야, 그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공상이고, 지금은 내가 운기가 들어와서 괜히 마음만 산란해. 스스로 잡아야 돼. 이건 어쩔 네. 수가 없어. 스스로 마음을 좀 다잡으셔. 그래도 매상이 나쁘지 않을 거야. 지금 잠시 잠깐 주춤한 거는 경기 탓이지, 너의 운기 탓이 아니야. 오히려 올해 운기는 내가 더 무슨 일을 하든지, 활동성을 얻는 운기야. 아, 괜찮아. 네. 매상 내가 집중하면 괜찮아. 아, 네. 그러다가 옮겨가긴 옮겨가. 그 자리에서 계속 할건 아니니까. 아.